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야기. 불행하게도 속아서 축복한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 참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속았다고 그러면 참 이 멋진 이야기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이야기가 그냥 축복은 사기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아주 나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참 그 이삭이 탄생하는 과정도 아주 참 은혜롭습니다. 참 할 얘기가 아주 많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뒤로 미루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다 이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이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참 잉태가 안 되는 여성들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잉태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참, 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 마치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어떻게 치유와 함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과 같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핍박의 시간을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도 뭐예요? 사단의 핍박을 받는 기간. 그동안 아주 많은 양육을 받잖아. 그렇죠? 아이들이 이삭의 아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거 참 골치 아프구나. 벌써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싸워 이게 안 맞아. 내가 어찌할꼬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두 족속, 두 국민, 두 나라가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두 민족의 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될 아들들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나누이리라.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큰 자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에서. 그래서 에서는 무슨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 족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자는 야곱인데, 예, 이 야곱 결국은 큰 자는 어린 자 야곱의 후손을 섬기리라 하였더라. 결국 이 말은 이제 첫째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야곱만 하나님께 남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누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 알면서 왜 속았다고 그러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 귀향이 천적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고 그래서 야곱은 형보다 빨리 나오려고 형을 먼저 나가는 형을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참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곱이 확실히 둘째예요. 동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첫째, 둘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둘째일지라도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들 사람이 되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 안에 거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삭은 고기를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남자다워, 그렇죠? 밖구석에 책 보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들에 나와서 사냥하고 그 맛있는 이제 고기를 아버지한테 대접을 하면 아버지는 참으로 그 에서를 사랑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피곤했던 거예요. 이 사냥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죽,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붉은 북단 뜻이다. 그랬더니 야곱은
가버렸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팔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제 지금까지도 어떻게 내가 큰 아들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항상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걸 팥죽이라고 합시다. 팥죽을 쏘는데 이 팥죽을 형이 막 배고파서 그러니까 형 그 장자의 명부를 나한테 파서 그러면 내가 팥죽 주지. 에서가 가로대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뭐 장자는 하고 싶으면 해. 그래서 이 장자라는 이 그 당시 장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 유산을 받아서 영적으로 모든 집안을 잘 다스리고 하는 그런 명분이 제일 큰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에서는 별로 그런 거 취미 없어. 에서는 뭐만 취미 있어요? 그저 나가서 힘쓰고 그 사냥하면 그 탁 쏘았을 화를 쏘았을 때 짐승이 탁 쓰러지고 그러면 그 쾌감이 대단하대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리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쪽 한 그릇에 팔아 넘긴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팔았다. 결국 누구의 예언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문제는 그 지금 야곱과 에서의 부모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뜯고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이 말은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자는 그 영적 유산을 받아서 영적으로 그 후대를 유지하는 그런 책임, 그런 영적인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눈이 어두워서 잘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삭이 뭐가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요? 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눈은 눈이 어둡지 귀가 어둡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너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알고 이제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축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축복을 조건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죠? 사냥해와라. 그래서 맛있게 끓여오며 내가 그거를 먹고 그리고 축복하겠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 알 텐데. 에서에게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를 자, 네가 아주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네가 한번 잘 요리를 해서 가져와. 그럼 내가 먹고 축복하지. 그러면 그게 이삭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에서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야곱은 아예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야곱은 못할 일이니까. 축복을 주는데 그거 먹고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속은 것이 아니라 결국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뒤로 나가보면 이게 다 깊은 이삭이 생각을 깊이 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막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살짝 해석하고 지나간다면 이삭이 아버지로서 야곱과 에서를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영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 그리고 맨날 막 사냥하는 생각, 뭐 밖에 나가서 힘 쓰는 일,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예. 근데 야곱은 어떻게 잘 들어.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 축복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삭은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에서가 싸나이다고 마음에 들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 아니오지다야. 그래서 이삭은 야곱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보니까 영적 유산을 받을 사람은 야곱이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만약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에서는 그런 거 별로 뭐예요? 그런 영적인 면에서 별로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고. 뭐 밭죽 한 그릇에 팔아놓고도 뭐예요? 아니야, 내가 장자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깊이, 이삭과 리브가가 깊이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의논하는 흔적도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해가지고, 일단,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기 위하여, 에서를 어떻게, 일단, 집에서 내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친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를 해도 에서에게는 그게 뭐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 아버지. 내가 훌륭한 아들 아닙니까? 장자로서. 야곱 저 자식은 뭐야? 방구석에서 내 말 비리비리 하고 공부만 했었고. 그러니까, 축복하시려고요? 그러면 맛있게, 한 마리 잡아서 맛있게 해. 주시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죠. 이게 이제 조건적인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사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에서는 아주 신나게 나가서 사냥하러 나가는 거죠. 당당하게. 자, 여기 보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의논했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어떻게 들었다. 엿들었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왔구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의논이 벌써 지난밤에 아마 의논했던 것 같아요. 들었으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거든요. 그래서 너희 형이 지금 너희 형에게 아버지가 부친이 너희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대로 그 조건적인 이야기 대로 야곱에게 옮겨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에서 형 보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다가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그래서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그 말은 간단히 줄이면 무슨 말이 돼요? 야곱아. 아빠가 너희 형 보고 조건적으로 축복을 주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야곱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야곱은 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으니까 아하, 아버지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는 게 축복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셨다. 자, 지금부터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 축복이란 것은 조건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곱아, 이 엄마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부터 조건적이냐 아니냐, 정말 축복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 은혜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자, 그런 적,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적이란 말은 너희 아빠가 형에게 조건적으로 말했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 아빠가 형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으니까. 축복 아닌 축복. 그렇죠. 조건적 축복. 그런 즉 내 아들아, 이 엄마의 말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자, 야곱에서는 자기가 잡아야 돼. 그렇죠, 짐승. 야곱은 누가 잡아? 야곱은 에서 같은 사냥 실력이 없어. 그래서 그 이제 별미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만들 것이다. 자, 이거 참,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자기 힘으로 받아.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엄마가 대신 해주겠다. 그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의 축복, 너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이때까지 교육했던 영적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야곱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그것을 가져가서 너의 부친 아버지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 어? 뭐, 야곱도 조건적 아니야? 응? 마신 거 해가지고 바치고, 축복 받는 거?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야곱이, 리브가하고,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이 아는 그런 축복은 다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신 죽어서 그래서 그 잡아온 염소.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사냥해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들이 키우는 자기들의 재산에 속하는 그 양들 중에 그 중에 제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것을 골라야 돼.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다. 염소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별미를 만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런 뜻이지 절대로 아버지 이삭이 맛있는 거 먹어야만 응? 조건적으로 축복하겠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염소에서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 나타내는 건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비둘기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징, 제물로 사용된 건 이제 어린 양이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어머니 내 형님에서는 털이 많아. 털, 몸에 털이 많다 이 말이야. 털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야곱은 이 남자가 몸에 털이 많은 남자는 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생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막, 여기도 수염이 막 많고, 우리처럼 매끈매끈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남성 호르몬 생산 양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다는 얘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이 대머리도 생기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머리 털, 머리카락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변, 이제, 이게 귀 위에, 여기는 주변에 한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속알머리라 그래요. 그걸 빨리 말하면 속알머리. 속알머리. 속알머리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기 속알머니가 좀 빠진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 왜 빠지냐 하면,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과잉, 남성 호르몬이 조금 과잉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호르몬도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호르몬 자극이 너무 심해지면, 이제 머리카락이 빨리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주변 머리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아무래도 만지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속이는 자로, 어떻게, 오해받을지라, 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거, 아버지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 이제, 벌써 이 속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깨름직합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에게 돌아오는 저주는 어떻게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좋고 가서 그 염소를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는 이
여기 염소도 등장하고 이 어머니 리브가도 결국은 모든 죄인들의 죄는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염소를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다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결국은 장자가 누가 장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탕자가 장자가 돼 버렸어요. 예. 진짜 형 장남은 아직도 깨닫지를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다. 그게 영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얘기도 이제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결국은 무엇대로 됐어요? 에서는 벌써 옛날에 어떻게 장자 명분을 주관 그래서 파른 대로 돼버렸어 지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새끼 염소들의 털이 아주 부드러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사람 털처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매끈매끈한 곳을 이렇게 염소 새끼 가죽으로 탁 덮었다. 요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어떻게 입고 받아요. 예. 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 구원의 원칙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고. 자,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다. 가로대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내 큰아들 에서가 맞냐? 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거짓말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죄인으로서, 뭐 이상구가 뭐 아무리 성경을 재밌게 얘기하고, 뭐, 여러분보다 뭐 조금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뭐 그래도 다 이 속은 여러분과 다를 것 없는 뭐예요? 다 죄인들이야. 근데
이 상구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무엇을 입고 가야 돼? 양 가죽옷을 입고 가야 돼. 양 가죽옷 안 입고, 저는 의인입니다. 하고 나가면, 그거는 바로 잘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너 대신 피 흘려 죽고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지금 이 축복을 아버지로 축복받는 이 과정이 다 무슨적 과정이에요? 세속적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영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제가 어떻게 장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양가죽옷을 입고 이상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상구 너는 의인이냐? 저는 아직은 의인이 뭐요? 아니고 부족하고 그냥 가죽옷 입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장면, 성경에 맨 처음 나온 장면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닌데 가죽옷을 딱 입으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아담과 이브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예. 그 아주 중요한, 우리가 3장을, 시간이 부족해서 3장을 중간에서 끝나버렸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내려가면 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죠. 창세기. 3장.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됐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은 무엇이 선이라고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거 안 됩니다. 조건적이라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선과 악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이거는 이거 이 부분을 노출시키고 왔다 갔다 한 것은 악이야. 이것이 이게 득하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안 듣고선 아까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혼낼 거야라고 생각. 혼내는 게 선이야. 그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야지. 그러니까 선과 악이 바뀌어 버렸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선과 악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고 조건적 사랑이 악이라는 것을
다시 아담과 이브가 깨닫게 된 것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하, 이거야말로 로마서 절이카라예요. 아시겠죠? 로마서 3장 이런 거 절이카라. 아주 그냥 가장 노골적으로 성경의 그 구원의 그 원리를 탁 너희들은 의인이야. 네, 그렇죠? 우리 중에 하나. 저는 그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다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우리 중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해 준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들이요. 예. 이게 보통.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별로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지 몰라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응? 네. 왜 박수가 안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게 그렇게 별로 안 좋으세요? 응. 이런. 그러니까, 야, 아담과 이브 보고 우리 중 하나같이 돼. 참,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 창세기 3장 22절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이브는 영생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예, 영생을 얻을 거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됐으면 매일매일 생명과 나무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응? 먹어야죠. 생명과,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것이 생명과 나무 먹는 겁니다. 왜?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봐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 계신데, 그 생명과 나무 얘기를 한 거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 보면요, 생명과 나무를 못 먹게 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말이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합니다. 생명나무 자꾸 생명과를 담궈야지. 그렇죠? 근데 왜 못 먹게 했죠?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냐면, 이거는 이 성경이라는 게 다 사본이에요, 사본. 필사한 거예요. 필사 과정에서 생긴 오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원칙적으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5절, 3절에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말한 거 똑같이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도, 모든도 빼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했는데, 이게 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또 첨가를 해버렸고, 그리고 너희가 정령코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안 죽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뱀이 금방 뭐예요? 안 죽어. 이렇게 이제 말.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lest입니다. lest you die. 그러니까 lest 죽을까야. 혹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단어가 lest입니다. 요거는 히브리 말로는 pen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pen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몇 번 나오냐 하고 보니까 딱 세 번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는 펜이 나와 있는데 원본에는 펜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레스트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제 lest라는 말이 원본에 있으면 여기에 괄호를 치고 히브리 말로 이제 히브리 말이란 H6435 가 히브리 말로 레스트다. 이거 찾아보면 펜이에요, 펜.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는 확실히 펜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브가 여자가 말했으니까. 그래서 저 6435 펜 딱 나와요. 근데 22절에 영어로 펜이 나와, 이제 레스트가 나와. 거기에는 저 단어 펜의 그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과 뭐 먹게 해야죠. 그래서 이 못 먹게 했다라고 번역이 해석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쫓아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쫓아냈지?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쫓아냈다, 내보냈다 이런 말이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이 돼버려요.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이거는 그냥 요 정도 해놓겠습니다. 오늘은 나중에 또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제가 자료도 보여드리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조건적으로 따먹었어. 그 아담과 에바 따먹었어. 걔네들은 혼나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 노아 홍수, 그 아주 못된 놈들에게 다 하나님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세상적으로만 봐버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아버지도 나에게 가르쳐 준 영적인 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물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왜 야곱이 자신만만하게, 네, 당신의 내가 장자입니다. 장자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삭의 눈은 어두워도, 뭐예요? 귀는 어둡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나가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안 속았다는 얘기예요. 믿음대로 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얘기들은요. 보면 막 기똥 차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는 뭐예요? 야곱의 목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고서도 아버지 이삭이 네가 내 아들 에서냐? 맞습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 이런 놀라운 이 믿음의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 예수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빨리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내 실력으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삭이 자기가 안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안 속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영적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삭이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22절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23절부터 먼저 읽어보십시다. 22절. 22절. 21절을 순서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자, 이삭이 야곱의 그 매끈매끈한 거를 새끼 양털로 어떻게 덮었잖아요. 그거를 만지면서 가로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속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깊은 영적 원칙을 지금 이삭이 지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손은 에서라는 말은, 너 음성은 야곱이야. 네가 야곱이지만은, 네가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뭐예요? 그 가죽옷을 네가 입고 왔구나. 그러니까 너는 장자야. 영적으로 볼 때,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원칙을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속사람 인간으로서는 내 아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내 아들 예수의 가죽옷을 입었구나. 그러니 너는 야곱일지라도 내 아들 에서 장자 맞다. 이런 얘기예요. 와, 저 세계 박수. 자, 이게 멋진 얘기.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칙을 아직도 이 속속들이 이렇게 잘 모른다는 거죠. 자, 23절이 이게 이것 때문에 다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23절 때문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뭐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돼. 그래서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핵심이 능히 분별할 수 없었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 예? 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능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랬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네. 이게 세속적인 차원에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영적인 차원에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분명히 세속적인 말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모세가 한마디 쓴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일까? 그거는 여러분,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오늘 저녁 시간에 해보도록, 나머지 부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하는 것을 너무나 정말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그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는 틀림없이 야곱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져서 목소리는 야곱일지라도 만져서 아 에서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말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지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